하나. 안녕하십니까. 어설픈 농부입니다. 오늘 대구 지역에 하고 전국적으로 비가 예보가 많이 되어 있네요. 그런데 오늘 제가 농장에 올라와 보니까 이거 보이소. 여기 이거 너무 다리가 붙다. 이렇게 보면은 너무 다리가 지금 막 낙과를 하고 있네요. 그러니까 비가 오지만 제가 오늘 일부 요 자디건 나무는 맨나무를 수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보면 비가 이렇게 하면서 이게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폭포추처럼 내려가네.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간다. 보시면은 요 나무도 그렇나, 요 나무도 이렇게 보면은 자디건 나무는 빠른 그 저 빨리 익는 거는 벌써 다 익었거든요.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하여튼 요거는 아니 제가 바라코 요거는 괜찮은데 요거는 지금 낙과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요거는 좀 다 수확을 할 겁니다. 요 나무는 좀 다 수확을 하도록 할게요. 바람이 쑥쑥 떨어진다. 이것도 바람만 불어보면 다 떨어지죠. 요 나무는 닦아 따야 될 것 같네. 한국가 참 잘 익었다. 잘 익었네. 염치 한 바퀴 딱 익었다. 잘 익었다. 다 익었군요. 비도 오고 중간이 아주 좋네. 한번데 요번에 농사 잘 되어진다 그지요? 이거 좀 갈라먹고 이렇게 하지 뭐. 첫 수확인데 원래 그 우리 농장에 달구가 첫 수확입니다. 그래도 뭐 비가 와도 괜찮다. 요나 요네. 아, 이게 막고 한다니까 이게. 이게 이제 과일이 막 떨어지기 시작한다. 너무 다리가 아프다. 자, 오늘 비 속에 이래 많이 따 수확 많이 났습니다. 감독님 한번 잡아보겠어. 많이 났지요? 자, 이거 안 보였어 이게. 이제 요래가 이제 박스를 접을 건데 여기 이렇게 해놨습니다. 이렇게 나벨을 딱 펼쳐놨습니다. 아, 땡겨 주워 쭉 땡겨 보이시. 이렇게 가요. 제가 또 농사 생산자 적어놔야 안 되겠습니까? 아, 맞다. 생산자까지. 응? 하하. 여기 이제 딱 끼기가 요거를 요렇게 가 이제 제가 붙일 겁니다. 제가 또 생산을 했으니까 요렇게 하고 또 박스 젖는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요렇게 요 우리 자동 동천 자동 살구인데 요 자동 박스 살구 박스 같다. 그래 자동 박스에 가면 이거 동천이에요? 예, 동천인데 이거 동천 우리가 조합은 아닙니까? 자, 이렇게 해볼게요. 이렇게 해가 박스는 이렇게 딱 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끼우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박스는 이렇게 해가 여기 꼭 눌러주면 됩니다. 이렇게 누르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은 5kg 박스가 딱 되겠습니다. 5kg 박스에 조금 있다가 제가 또 가지런하게 이렇게 담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거까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박스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오늘 제가 수확했는 거, 요거 제가 봐서는 한 30 박스 예상이 됩니다. 오늘 30 박스 완판 됐습니다. 완판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지금 저, 지금 자두를 한참 이렇게 수확해서, 박스에,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해가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해놨습니다. 보면은 빈 박스도 있고 이렇게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. 이렇게 잘 되고 있죠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수확하는 거 마무리할까 합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은 잘 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열과를 해서 좀 터졌지만 그래도 뭐 이거 수확하는 모습까지 그래 한번 보여드릴게요.
자, 이상으로 오늘 어설픈 농장에 오늘 자두 살구죠? 자두가 아니고 살구다. 살구 수확하는 현장에서 어설픈 농부였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살구!